여러분, 일사이프가 연휴 전에 꼭 알려드릴 게 있어서 또 찾아왔어요. 이름하여 설날 불편 해석 꿀팁! 설에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걱정되잖아요. 우선 설 당일 응급실은 똑같이 24시간. 보건소와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정상 진료를 할 거래요. 어디 가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119, 120, 129 아무데나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집 가까이 국군병원이 있다면 전국에 있는 국군병원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를 지원한다니까 알아두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명절병원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위에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문연 병원과 약국, 응급처치 방법 등이 나와요. 온라인 응급키트가 되겠죠? 그리고 고향도 가야 하고 놀러도 가야 되는데 주차 고민되시죠? 행정안전부에서는요, 전국 16,000여 개의 무료 주차장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 특별교통대책도 시작한대요. 경부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저녁 9시까지였던 버스 전용 차로가 새벽 1시까지 연휴 기간 내내 연장 운영되고요. 그렇게 고향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5일 6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된대요. 교통편 걱정은 조금 덜 수 있겠죠. 또 연휴 내내 이것저것 먹는 만큼 쓰레기 엄청 나오죠. 서울은 6일, 안양은 4일, 지역별로 수거 날짜가 다르니까 수거 날짜 꼭 확인해서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동참해요. 그 밖에도 연휴 동안 교통, 청소, 급수, 소방 등등 지역별 종합 상황실도 운영되니까요.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힘들게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잊지 말자고요. 아 참, 일사이프는 설 연휴에도 찾아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진짜 안녕.